안녕하세요. 정의의 힐링 공간입니다. 오늘은 본 내용에 앞서 구피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시죠? 구피들에게 귀여운 새끼가 생겼답니다. 현재 3마리 정도 보였고요. 태어난 지는 며칠 된 것 같아요. 오늘 낮에 택배를 받았어요. 제가 주문한 아이들인데요. 첫 번째로 아네모네. 아네모네 꽃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은간초. 은간초와 그 옆에 보이는 하얀 꽃. 이메리스는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월동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. 은간초 같은 경우는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키워보고 월동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딸기 모종입니다. 딸기꽃도 참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에 심었던 딸기 싹이 났습니다. 1시간 뒤에 보니 아네모네가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었습니다. 색상도 곱고요. 예쁘지요? 오늘은 봄비가 내렸어요. 그래서 날씨가 흐려서 LED등을 비추어주고 있답니다. 이 아이들은 작년에 제가 상목한 제라늄들인데요. 하얀 꽃이 예쁘게 피어있어요. 이 아이는 좀 있으면 빨간 꽃을 예쁘게 피우겠지요? 다른 아이들도 꽃대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 다 피고 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랜디 제라늄도 꽃을 피웠어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동안 제가 찍은 꽃사진들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